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특히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쨌거나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니네가 의잖아. 네. 갑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근데 어이씨 저 맨날 뭐 꼰대라고 욕하고 난뭐 여기서 그냥 뭐 조용한 퇴사 유명한 말이잖아. 조용한 퇴사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사고 안 나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난 나갈래. 그러면 걔는 딱 그 수준에서밖에 성장을 못하지. 그 이상의 경험을 얘는 안 시켜줄 거 아니야. 편하게 하려고 그러잖아, 군대 생활을. 그럼 가나면 난 안 하려고 그러고.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그냥 젖어 있다가, 남들 하는 대로 쑥 풀려갔다 이러면 난 편하지. 몸은 편한데, 기회를 못 가져. 그러다가 요만한 거 하나 갖고 탁 걸려갖고, 미운 털 박히면 이제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먼저 손 들고 나갔고, 제일 굳은 일, 힘든 일, 남들이 안 하는 거 네가 먼저 해, 그랬어. 근데 이걸 했어, 얘가. 그러니까 인정받지. 기회가 하나씩 오는 거야. 생각을 거꾸로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여기 신입 5명이 다 왔어. 내가 관리자지만, 쉬운 일, 편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뭐 월급 받고 일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쉬운 일만 찾아서 나는 쉬운 일만 하다가 편하게 있다가 땡! 하면 퇴근할래요. 다 그러고 싶지.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어.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신입사원이다. 그럼 사회 초년생이잖아. 누구나 똑같아. 똑같아. 무조건 힘들게 해라. 남보다 더 해라. 그래야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널 이쁘게 본다 이거지. 아이, 뭐, 예를 들면, 얘도 유일한 여직원. 둘 다 유일한, 얘 조직 안에 유일한 여직원인데. 군대도 요즘 여군들이 있단 말이야. 여군들 요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난리나. 군대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게 막 벌벌 기어. 여군인데 뭐, 불만 나왔다. 그럼, 너 하지 마. 아예 나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좋은 걸까? 말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너 아예 기회를 안 줘버리는 거야, 걔한테. 역차별이지. 근데 거꾸로, 아니, 여직원이지만 날 뽑았잖아. 그럼 난 하고 싶다고, 난 하고 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도전하는 거지, 자꾸.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오히려 위에서, 아, 얜 여직원이라 출장도 못 보낼 것 같고, 뭐, 어디 가서 힘든 거, 힘쓰는 건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지레 겁먹는단 말이야, 위에서. 그게 아니라, 그런 편견 가지 마라, 달라. 나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달라. 그게 여성, 남녀 평등 아니야? 괜찮아. 여성이라고 역차별하는 거야, 그게 오히려. 똑같이 기회를 달라. 그럼 내가 체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내려니까 기회는 달라 이거지. 어려운 일, 아, 나 하겠다. 내가 좋아서 일하는 거지. 뭐 내가 편하게 이제 월급만 받으려고 이 회사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해서 빨리 배워야지. 빨리 배워서 내 월급 값은 최대한 해야 되잖아. 내가 받는 월급의 값이 내가 여기서 보내고 있는 시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첫 회사에 들어가서 받는 월급, 그 월급에 대한 값어치를 이 회사에 기여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봐. 보통은 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일할 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고 그 사람의 연봉의 2배 내지 2배 반을 투자해야 그 사람이 그 연봉 값을 해.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그냥 평범한 직업적 난도야, 요즘에. 근데 그걸 가능하면 줄인다면, 예를 들면, 내가 관리자 입장에서, 여기 5명 신입사원이 있는데, 여긴 여성 셋, 얘는 칼퇴. 어, 그래, 니네 여자애들이니까 빨리 칼퇴해. 얘네는 남아서 일을 한대. 그러면 얘들이 더 이쁘겠냐? 니네가 이쁘겠냐? 말할 것도 없잖아. 근데 뭐, 야근이 어떻고, 주 몇 시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일 못 시키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얘한테 처음 회사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넌 돈 받고 지금 학교 다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배우고 있거든. 아니 날 내 능력을 내 몸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돈까지 주네? 이거 감사한 일이지. 그럼 야근을 한다?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하는 게 맞아.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해서 내 밥값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줄여야지. 그 다음부터 워라밸 찾으란 말이야.
내 능력이 회사랑 딜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때는 워라밸 찾아도 되지.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연봉협상 해서 내년엔 나 저, 내년엔 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연봉 동결합시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고, 내년엔 다 접고 이거에 매진하려니까 애도 어느 정도 키워놨고 육아휴직도 했고, 내년부터는 내가 평소보다 여기다 더 시간 투자했고 이만큼 퍼포먼스 내고 결과물 만들어낼래니 연봉 뭐50% 인상합시다. 이렇게 연봉 딜을 할수 있을 때할수 있는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얘 혼자 1인분 못하고 얘 혼자 1인분 못하는데 둘이 한팀 만들면 3인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같이 있게 봐. 예를 들어서 얘가 1시간 만에 하는 걸 얘가 30분 만에 한다고 얘 관리자가 올릴까? 안 올려. 얘가 30분 만에 하니까 얘를 2배로 써버리지. 근데 얘가 1시간 만에 하는 걸얘 1시간 반 만에 해. 근데 얘는 어떤 애랑 붙여놔도 일을 다 해. 근데 얘는 얘하고 붙여놔 일을 해. 딴 사람하고 붙여놓으니까 막 문제가 생겨. 그럼 얘를 올려. 야, 네가 얘들 데리고 팀 만들어서 일해. 얘 승진시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한다는 얘기지.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더뭐더 낮고 뭐 퍼포먼스가 얼마나 하고 양을 몇 시간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지? 그럴 땐또내 입장도 헤아려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자식이 나이가 어린 놈이 내 마인드까지 내 걱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네. 얼마나 기특해. 멋있지? 그럼 내가 한번 신세 진 거야. 그거 갚아. 어떻게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내 위에 선배들이나, 물론 좀 막대먹은 사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빚을 주잖아? 갚아. 어떤 형태로든 갚아. 그래야 그 사람하고도 계속 갈수 있어. 근데 이건 너희들이 입장을 바꿔 놔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좀 희생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 몰라라 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조직하고도 더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걸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난딱 여기까지 더안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에 발전도 없고 나한테 기회도 없고 배울 수 있는 뭐 기회도 없는 거지. 너무 근시안적인 거야, 둘 다. 그럼 회사는 회사대로 사람 이용해먹고 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회사만 계속 만나게 될 거야, 걔는. 나를 희생할 줄 모르잖아. 근데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될까? 회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한테 배려해야 되고, 우리를 뭐 해야 되고.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내 등골만 빼먹고 도망가는 애를 뭐 한두 번 봤나? 뭔가 시그널을 줘야지 나도 믿고 뭘 투자를 하지. 기껏 갖춰서 1년 몇년뭐 몇억씩 들여 가르쳐놨더니 경쟁사 훅 도망가 버리고 전속 가 버리고 제대하겠습니다 그러고 포기나 좋겠다. 제일 심각한 로스야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거. 그런 게 사회 돌아가는 거고 사람의 심리인 거지. 그게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관계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뭐 결혼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인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게 가장 높은 게그 전쟁을 함께 겪는 전우들이지. 그럼 목숨을 담보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전우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그 어느 누구보다 깊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네. 같은 편의점에서 교대하는 알바생끼리 서로 만난 사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없잖아. 근데 그거보단 높겠지, 지금 네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저 사람이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는 있는 거야. 맞잖아. 네. 그런 관계는 있는 거야. 네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있어 분명히. 이게 누가 더 약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고,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약자야.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약자고, 그렇지?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있다면 관리자가 약자야. 네가 잘못해 버리면 관리자가 책임 더 크게 지거든.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뭘 하든 나랑 상관없으면 내가 너한테 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치? 근데 네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사람 앞에서.
그 심리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면서. 직장 상사, 그 심지어 사장. 사장이 약자인 거야, 나보다. 알아야 돼. 네. 나야, 씨, 들어. 나 안 할래. 그러고 차표 던지고 난 딴 데 가면 되지만 사장은 그거 못 해. 돈 많이 보니까 뭐, 응, 좋지 않니? 아이, 그 머릿속을 들여다봐. 안 그래. 불쌍해. 진짜 직원들하고 잘 지내는 사장. 그런 사람 봐.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옆에 다른 부서 사람들, 그 부서 사람들의 상황 관계, 부서 분위기, 거기에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 조직이 좀 보일 거야. 큰 조직에서 근무하는 장점이 그거야. 그런 걸 네가 배워갖고 나와야 돼. 네가 거기서 포장하는 기술 배워갖고 뭐 할 건데,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배울 건 그런 거야.